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저희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딱한 가지, 하느님 야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로지 하느님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과 그 영혼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유혹을 갖고 많은 것들에 대해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집니다. 탐욕과 욕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의 이동 경로와 여정을 공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걸어왔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인 예배의 구원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저희가 모세오경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오경만 머릿속에 잘 프레임이 잡히면 묵시록까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모세오경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내 가정의 구원의 제단을 쌓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할수 있어요. 저는 늘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어둠은요, 사탄이라고 얘기할게요. 사탄은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마추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둠의 존재는 있거든요.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게 교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은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정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사탄은요. 아마추어가 없어요. 다 프로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항상 아마추어로 있으면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프로가 이기죠. 그러니까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재밌게 말하면 맨날 진다고요. 맨날 휘둘려 다닌다고요. 맨날 속는다고요. 맨날 인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도 사명처럼 끌어안으셔야 돼요. 아들의 구원도, 남편의 구원도, 아내의 구원도, 우리 골육도, 우리 일가 친척들의 구원도 다 내가 사명자예요. 내가 선교사의 가정에. 그런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사명자의 어떤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내가 사명을 짊어지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구역에서 반에서 본당에서 각 단체에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던 더 나아가선 또 내가 해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받던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않아도 하느님이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으면 선교에 봉헌하고 보태는 것도 물질에 대한 선교도 큰 몫이거든요. 물질 없이 선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양성해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양성하는 일을 할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기도로 보탤 수 있어요. 기도도 선교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소아대리사 성녀가 교회 박사 받으셨잖아요. 뭘로 받으셨어요? 막 활동하셔서 받으셨어요? 기도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개념은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크리스찬이라면 세 가지 사명의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첫째는 기도로 보태든지 물질로 보태든지 내가 능력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뭐요? 길러서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보태든지 이게 이 시대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 선포가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쓰죠. 캐리그마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표정이 왜 시작부터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오늘 진단아 빨리 나가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좀 이제 동성끼리는 손잡아도 괜찮으니까 손을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손 이렇게 잡으시고 오늘 이제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이제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멘트를 그대로 하세요. 형제님은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은 자매님이라고 하고, 자, 자매님, 보태시던지, 보내시던지, 가시던지, 셋 중에 하나나 꼭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아멘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약속의 박수를 한번 올려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멘트 중에 자꾸 어떤 이런,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비전 터치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이런 양성 비전 터치 또 내지는 막 이런 거 나갈 때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차피 선교 단체고 선교 미니스트리고 또 평신도 선교사를 길러내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아이고 오늘도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새롭게 좀 인지하셨죠? 내가 가정에서 승리하려면 나도 프로가 돼야 되겠구나. 뭐 중국 안 가도 되고 일본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어쨌든 나한테 맡겨진 가정이라는 부분은 사명지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집에 있는 어둠들이 프로라면 나도 프로가 돼야지. 이런 어떤 조금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열정을 좀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금 열정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 발짝 더 전진해서 갖고 시작하시면 오늘 말씀도 깊이 뼛속 깊이 은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자, 탈출기 펴세요. 탈출기. 성경을 탈출기 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탈출기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할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제가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잘 쫓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던 안 읽었던 지금까지는 평면의 상태로 모세오경을 봤기 때문에 이 성경 텍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머물러서 막 짜증내고, 어우, 정말 징경질 나 죽겠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 다음 주에 연결돼서, 똑같은 강의는 아니지만 연결돼서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은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 이동 경로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네 개의 경전을 병렬 연결을 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 경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려우려니 하고 쫓아오세요. 근데 요번에 듣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으면 다음 주에는 그냥 무릎을 탁 치면 아 그거였구나 이러면 그게 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갑시다. 자, 여러분 교재는요,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요, 23페이지 잠깐 보세요. 탈출기는 총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나옵니까? 두 개의 문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탈출기는 두 개의 무대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탈출기는 총 40장이에요. 총 40장인데, 총 40장인데, 1장부터 18장까지 한 무대기로 보셔야 되고요. 19장부터 40장을 또 하나의 무대기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책으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와 비슷하죠? 창세기도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의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 탈출기 앞에 창세기 50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요셉 낳죠. 근데 요셉이 요셉 때가 되면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만 이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신구가 달린 옷을 입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긴 저고리로 지금 나오는데 그건 단순한 케토네트라고 하는 그 옷은 단순히 긴 겉옷이 아니에요. 예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근데 그 후계자를 상징하는 옷을 원래는 큰아들 루벤이 입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앞에 읽을 때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루벤을 안 입혀요. 그리고 그 라헬, 그 레아가 조강지처죠? 속아서 결혼해서 먼저 언니가 먼저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둘째인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 그래서 사실 그 라헬 얻으려고 하다가 속아서 결혼도 하고 결국은 거기서 그럭저럭 20년이란 세월을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네 하란 땅에서 20년을 겪어내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견뎌냈냐? 라헬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안 그러면 야밤 도주를 벌써 했죠, 야곱이. 야곱도 근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이제 아들을 쭉 낳는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서 낳던 그 이 요셉하고 베냐민한테까지 집착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착을. 이게 이제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영적으로 야곱은 그만큼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 20년을 그 연단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의 이야기가 야곱의 스토리죠. 그래서 그 긴 겉옷이라고 하는 후계자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히는 바람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편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느님 보실 때는 큰 그림으로 구원 역사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의 뭐예요? 그게 하나의 섭리예요.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68명을 자기 식구들을 다 끌고 흉년이 들자 그 이집트로 미리 요셉이 들어가서 파라오한테 잘 보여서 그 이집트에서 제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주 권력을 가졌어요. 이 요셉이 재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을 아예 불화받아요. 고센 땅을 불화받아서 고센 땅이 삼각주 중에서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 땅에 그 야곱 아버지와 그 골육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당분간 이제 400년의 종살이, 이집트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종살이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고센 땅을. 거기서 400년 동안을 살다가 그 요셉이 므낫세를 낳죠? 그 뒤로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낳고 또 낳고 그 후손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400년 동안 응애 하다가 모세가 탈출기 2장에 응애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탈출기 1장은 400년의 공간이 있다. 예? 아셨죠? 그래서 탈출기 1장은 이제 먼저는 요셉이 재상이었고 권력이 있고 고센 땅을 불어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고 히브리인들이 아주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 요셉이 죽고 자꾸 후대 하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기 시작해. 1장부터는 탈출기서부터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드디어 종살이가 시작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노예로 전락을 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매일 부르짖는 거야. 그때 하느님이 구원의 때가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영적 리더와 영적 거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에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요셉 때 들어갔다가 끌고 나오는 요 출애굽의 과정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림자와 실체로 해석합니다. 대체 신학적인 부분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은 결국, 그러니까 에집트로 출발했다. 에집트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출애굽했다, 빠져나왔다, 해방됐다 이 말은 에집트가 죄를 상징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 탈출기 1장을 보세요. 탈출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나갔고요.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름진 땅을 불어받아서 에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이렇게 권력을 받아서 재상이 돼서 살았으니까 강해졌죠.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 가득 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대로 가면서. 8절은 줄치며 읽겠습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줄치세요. 시작.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영이 많이 가벼워져요. 이걸 저희는 이제 치유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8절 시작.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많아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2장에서 모세가 탄생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응애 태어나다가 모세가 2장에서 응애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영도자로, 모세를 하나의 광야에 인도하는 영도자로 하느님이 삼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면서 하느님이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장에 보세요.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명이라는 걸 받아요. 거기서 이제 이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하잖아요. 하느님이 나는 야훼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있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불탄 섞여서 나 사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당신 이름도 계시하시고요. 소명을 주셨어요. 지금 소 타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줄거리를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4장에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 꼬리 잡아 다시 지팡이가 돼. 막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는데 맨손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이걸 해서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론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보세요. 오늘은 이제 스토리텔링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동 경로 시작해야 되니까. 7장에 보시면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난 뒤에 그 첫째 재앙이 나오기 시작해요. 7장 14절부터 눈으로 그냥 보세요.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요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열 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는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파라오가 안 놔주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참 쉽게도 세례 받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영세 받을 때. 없었던 일도 생기고. 그리고 참 이렇게 예비자 교리에 잘 집중할 수 없는 산만한 일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아예 교리를 중단할 만큼의 큰 일이 생기기도 해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두려움도 생겨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만약에 영세를 받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두려움도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잘 예비자 이 여러분들이 교리 예비자 그 권면하러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활동 가실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에 예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뿌리시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밤 모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 모임 같은 거 할 때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은 진짜 그 예비자의 영혼과 그 집안을 위해서 적어도 매일 20단은 받쳐줘야 돼요. 20단이 어려우면 매일 5단이라도 좀 따로 받쳐줘야 돼. 묵주기도 성모님께 자꾸 봉헌해 드려야 돼. 그리고 자주 좀 이렇게 가서 기도도 활동도 좀 할 수 있도록 뿌리시디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꾸만 그 연결해가지고 좀 와서 건면 기도 좀 해줘.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영세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노예 생활이 고달프니까 이제 우리 나갈 거야. 이게 사실 말하면 다시 이제 노예들이 해방되는 대해방의 무브먼트죠. 일종의. 그러니까 노예가 대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안 놔줘요. 이 노예를 놔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벨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무슨 뭐 탑 같은 거 세운다든지 궁전을 세운다든지 뭔가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 길을 닦는다든지 할 때 전부 사람 손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고대예요, 고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때란 말이에요. 다 돌을 이런 큰 돌들을 다 이렇게 이런 저 이 나무 이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뭐 저기 아 식계 이런 거 보세요. 그럼 거기 막 이렇게 그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갖고 굴려가지고 바퀴 형식으로 굴려서 그거를 또 다 사람 돈으로 다듬어서 정 갖고 다 깨고 다듬어가지고 그런 걸로 담을 쌓기도 하고 성벽을 쌓기도 하고 길을 닦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노예는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월급을 받으면 누가 노예라 그래요. 월급 안 받으니까 노예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부렸던 그 대단한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파라오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여기에 팩트적인 사실로 본다면 성경에.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못 나가게 하는 과정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거 좀 성경 한번 볼게요. 자, 그 못 나가게 하는 과정이 어디를 여러분 보시냐면은 자 우선은 7장 26절 한번 볼게요. 몇 군데 줄을 좀 치겠습니다.
7장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어떻게 해라? 예배하게 하라. 그 예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예배, 이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하느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그게 개구리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등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16절 시작. 16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 16절 죄송합니다. 8장 16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어떻게 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여라. 또 9장 가볼까요? 9장 1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조금 빠른가요? 9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어떻게 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 조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구원 역사의 어떤 패러다임이고 조금 큰 그림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두시면 나중에 재산이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이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보면 완성한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지금 탈출기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고성소 다시 말하면 지금 저승에 가시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사흘 날에 부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결국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는 능력의 시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는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나자렛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실상 우리가 사실 저희도 성령 기도회라는 거를 저희도 합니다. 금요일날 철야 때 성령님께 집중해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철야기도 있고 또 낮에도 하는 낮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힘든 것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병마적인 문제, 병들은 문제, 빚 갚아야 될 문제, 관계의 상처적인 문제 또 때로는 또 내가 지금 어떤 소송에 걸려있으면 소송적인 문제 하여튼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거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거리들을 쏟아놓고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응답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참 예배,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려면, 참 예배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저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시거든요. 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조금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 백성한테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미사를 우리가 분심 없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성사를 성찰해서 성사 생활을 자꾸 통해서 자꾸 내 죄를 씻고 또 그것에 대한 보속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이 정말 이런 시기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게 다 예배예요. 이게 다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미사에 집중하고 성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활동 다니고 집에서 식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사 일에 대해서 봉헌하고 진짜 설거지 하나를 해도 예배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기뻐하셔요. 첫째 내 안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나를 덮어버리면요 근심과 걱정이 나를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눌러라라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고 없어서 막 눌러라라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특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그런 특은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옷을 올 때 차비 드린 게 얼만데 뭔가는 가지고 가야지, 그죠? 여러분 거저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자, 오늘 특은 중에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또 하나는 나를 예배적 삶으로, 산제사의 예배적 삶으로 나를 이끌어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 실어드리고 돌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 출애굽의 여정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힘찬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이 파라오가 안 놔주는 거예요. 하루 인건비가 얼만데. 저것들이 나가면 하루에 10만원씩, 한 1인당, 머리 숫자당 1인당 10만원씩 따지면 저게 얼마야. 이제 내가 파라오한테 어저께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파라오하고. 한 통화 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건비를 따지니까 못 내보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어디 나가서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딴지를 거는 사건이 바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이 아까 이제 7장부터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그 탑픽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이 갑자기 물이 피가 돼요. 뭐 이거를 또 해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기억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자, 그냥 이제 봅시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많이 모이는 재앙. 또 세 번째는 모기 도동. 네 번째는 등해가 말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말파리. 가축들이 있는 그 뭐죠, 마구간 같은 데 생기는 그런 쇠파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거. 말파리가 등해예요. 고개 막도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가축이 병이 와서 종기가 와 가축들이 다 죽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종기. 종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소동이, 여덟 번째는 메뚜기 소동이 일어나고요. 아홉 번째는 어둠이 덮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드디어 맛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간에 과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과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그 집의 맞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재앙이 온 거죠. 그것도 맞배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언제 파라오가 놔줘요? 예, 맞배 재앙 때 파라오가 놔줍니다. 맞배 재앙, 거기까지 열 가지 재앙까지 다 치르고서야 파라오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여정은 우리가 신앙을 영세할 때의 부분도 있지만 영세 후에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열 가지 재앙은 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열 가지 재앙을 겪어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성장하면서 저희가 또 정화되는 거죠.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은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 자체가 과월절, 담넘, 그러니까 진알과 담넘을 월, 그 다음에 절기절자니까요. 그래서 과월절이 12장에 보세요. 과월절이 드디어 파스카 축제가 제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파스카가 생기는 거예요. 파스카는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되느냐? 고센 땅을 출발하는 파스카는 탈출기 12장, 열 가지 재앙을 거치고서야 파스카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파스카입니다. 거기다가 파스카 1 그렇게 써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12장의 파스카 축제의 그 탑핑 옆에다가 파스카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따라오셔야 돼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요거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탈출 여기 보면은 고센 땅을 파스카가 시작되면서 고센 땅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고센 땅 출발지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포속적인 자리, 그러니까 어떤 또 하나의 포속의 자리가 있다면 시나이산입니다. 이들이 도착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시나이산이 여기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입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다 오늘 넣으세요. 자, 시나이산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속적인 지명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바로 여기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카데스 바네아, 여기 카데스 광야라고도 합니다. 요 카데스 여기예요. 그 다음에 포속적인 지명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 모압 족속이 있는데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여기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날짜별로 쭉 쫓아갈 텐데 출애굽의 이동 경로는 하나, 둘, 시나이산, 셋, 넷. 요 네 군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고센, 시나이산, 카데스, 모압 평지. 자,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자, 고센, 시나이산, 카데스, 어디? 모압 평지. 예, 한번 더, 시작. 고센, 시나이산, 카데스, 모압 평지. 요게 네 군데 혈맥이에요. 요 네 군데를 거쳐가면서 여기가 시작할 때는 탈출기였는데 이 모압 평지쯤 갔을 때는 신명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개의 포속의 자리가 다시 말하면 네 개의 경전의 이동 경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가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상처적 부분도 중간중간 깊이 있게 감성의 부분만 벌초하듯이 감정 부분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벌초 중에서 제일 설렁설렁하는 벌초가 처삼촌 벌초예요. 아세요? 처삼촌 벌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치카치카라면서 묵상이 하나 들어왔어요.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맞죠? 해결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거하고 열매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 작업, 내적 작업을 하는 사람의 열매하고, 내적 작업에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의 열매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요. 시간은 하느님의 사람이든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열매는 다르게 맺어요. 맞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열매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치카치카 묵상이 그거였습니다. 맞아. 우리 귀한 회원님들한테 이 말을 나눠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안 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은 똑같이 보내지만 반드시 내적인 치유의 작업도 다를 거고, 하느님이 주시는 응답도 다를 거고, 성장도 다를 거고,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카치카 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제가 봉헌하면서 오늘 시간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요. 자, 다시 이제 돌아볼게요. 이제 갑시다.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고 여기 하면은, 자, 여기가 고센, 시나이산, 카데스, 이제 여러 가지 뒤돌아 자꾸 봐야 이제 여러분이 눈에 익어요. 여기가 모압 형제, 모압. 여기 보면 암몬, 모압. 여기가 에돔, 모압, 암몬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족속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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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자, 고센에서 시나이산까지 여기서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걸어오는 요 공간 이동, 요 공간 이동이 탈출기에서 나오는 공간 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먼저 갖는다면, 요 카데스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까 카데스라 그랬잖아. 여기 카데스 바네아. 제가 줄여서 카데스라고 할게요. 파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 카데스에서 38년을 여기서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여기서 돌아요. 지금 우리가 날짜 계산하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38년을 여기서 돌아요. 여기서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고 엘라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킹즈웨이 사건, 킹즈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모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지명 중에 고센에서부터 시나이산까지 여기 이만큼의 공간을 탈출기 공간으로 머릿속에다 분리해 놓으시고요. 아, 요 카데스에서는 38년을 돈다는 거지 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고센 땅부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고센 땅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 막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 이렇게 헷갈릴까봐, 헷갈리고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좀 단단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고센에서, 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제 1년 1월 14일인데 탈출기 12장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열심히 이제 탁탁 긋면서 날짜를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이동했는지. 자, 12장 탈출기 파스카 축제 제정하는 장이죠. 파스카 축제가 제정되는 거예요.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너희는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게 바로요, 이달을 첫째 달로, 그게 바로 1월 달로 삼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니산달입니다. 니산달이라고 말하는 1월이 되는 거야. 그게 1월 니산달.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주석 밑에 주석 달려있죠. 히브리 말로는 아비브로서 3, 4월에 해당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 그래요. 이거를 아비벌. 원래 아비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이었단 말이에요. 달월자, 이건 아빕달이에요. 아빕달. 근데 니산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바벨식 이름으로는 이 아비벌이 니산달로 바뀌는 거예요. 바벨식 이름은. 그래서 이제 니산달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비벌인데 이게 이제 니산월이 되는 거야. 니산월. 그래서 니산달을 하면서 거기 보면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런데
거기 잘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절에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여기는 3절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초열흘 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언제까지? 이달? 연락. 여기서 이달은 몇월 달이라고요? 1월이에요. 그게 니산달이에요. 자, 니산달 1월이에요. 1월 그럼 이게 며칠이라는 거야. 아니 여기 지금 며칠이야. 여기 이달 열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며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3절에 한번 보세요. 짐승을 마련하는 거는 이달 초 열흘 날이에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다음 주에 하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잘 들으면 지금 나머지 12강까지 여러분 거저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만 안 간다면 천천히라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 집중 안 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예. 자 다시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초열흘 날 짐승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예, 그죠? 작은 짐승 하나 마련해라. 그러면 초열흘이니까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에요. 초열흘이니까 원래는 그러면 1월 10일 날 짐승을 장만해. 그리고는 그 짐승을요, 사실은, 마련해갖고, 유대인,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게 우리 집의 과월절 양이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우리 집의 죄를 다 덮어 쓰고, 우리 집안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게 되면 우리 집안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우리 집안의 대속의 과월절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열나흔 날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그것을 열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잡으란 말이에요. 저는 해질 무렵에 잡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과월절은 열나흔 날이 맞아요. 1월 14일 날이 과월절 지내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흘부터 열나흘까지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3,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바깥에다 그 양을 매놓으면 가면서 이렇게 귀도 한 번씩 비틀고 발로 한 번씩 툭툭 차고 야 이놈아 네가 올해 이 집 과월절 양이냐? 응? 쉽게 말하면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코도 막 가서 콧구멍에다 이렇게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고 막 응? 그러면서 이렇게 귀도 비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이 집의 속죄양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에? 왜? 조금 맥락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돕게해서 얘기한다. 우리 어려서 여러분 오줌들을 참 많이 쌌어요. 기억나세요? 오줌 싸게 애들이 많았잖아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애정 결핍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이제 그 견해가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아우도 바로 보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생겨 이제 애들이 이제 나 관심 써줘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오줌 싸게 막 이렇게 갖고 별명도 붙이고 그러는데 오줌을 밤에 싸면 어떻게 해요? 소금 얻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키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남자 아이들은 빨개 벗겨갖고 할머니가 저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와 이놈아 그래갖고 그랬던 것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풍경 볼 수 있었죠. 그거와 맥이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과월절의 어린 양이 문 밖에 묶여 있는데 가서 막 지나간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 조롱을 저희 주님께서 홍포를 두집어 쓰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예,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그 조롱을 그대로 당하시죠. 왜?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3일 동안 있다가 해가 어지름하게 지면은 열나흔날 잡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1월 14일, 니산달 1월 14일 날 드디어 파스카를 지내고 고센 땅을 출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2장은 열흘, 초열흘도 중요하고요. 초열나흔날도 중요합니다. 2절과 6절을 이렇게 좀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월절하고, 무교절은 원래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 절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레위기를 연결할 때 그때 뒤에서 제가 저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파스카가 하나의 축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출발해갖고 19장쯤 보세요. 이제 그 안에 스토리텔링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하면서 할게요. 19장 가보세요. 자, 19장쯤 가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막구는 사건, 뭐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난리 쳤더니 하나님이 또 물 터뜨린 사건,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었어요. 자, 19장 가셨어요? 자, 19장 보시면 우선 날짜만 한번 봅시다. 자, 19장 1절, 이제 성경, 저거, 현관패 칠하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쵸? 자, 그럼 그거 줄 치셨어요? 스크린 보세요.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여기예요. 시나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짚고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16장 보세요. 19장 가기 전에 16장에 어디쯤 왔나 한번 볼까요? 16장.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그것도 줄쳐놔야 되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다?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며칠에 거기가 날짜가 나왔잖아요. 언제요? 날짜 언제? 예, 둘째 달 보름. 그러니까는 둘째 달 보름이니까 여기 1월 14일에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2월 며칠이라는 거예요. 2월 15일이 된 거예요. 2월 15일. 요거 계산 우리 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2월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쯤 되면 어디쯤 왔냐면은 여기는 이제 신광야라고 그래. 여기가. 신광야.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지도 갖고 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그 바닥에, 그 바닥, 바탕화면에 그게 있으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신광야쯤 왔을 때 한 달, 그러면 여기 1월 14일부터 2월 15일이면 약 한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19장 가세요. 19장. 우리 아까 갔던데. 자, 여기는 보니까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랬어요. 네? 셋째 달 바로 그.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은 좀 있습니다. 몇 개의 설들이 좀 있지만 주로 통설적인 설은 어떤 설이냐면 셋째 달이니까 3월은 맞아요. 3월 그날 그랬잖아요. 그날이 바로 그 과월절이 있었던 열나흔 날을 말한다. 네? 바로 그날. 그러니까 며칠?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3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3월 14일.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14일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또 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개연성 있는 설을 붙잡는다면 3월은 3월인데 바로 그날이 뭐냐? 14일. 요거. 바로 그날. 요 파스카가 있던 그날의 14일을 말하는 거다. 그게 좀 통념적입니다. 그러면 3월 14일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월 14일에서 이 시나이산 19장, 탈출기 19장 도착할 때까지 지금 얼마 걸렸다고요? 두 달 걸렸어요. 두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달 만에 시나이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